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어요. 저도 이제 슬슬 여름과 작별 인사를 잘 했고,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도 좀 다시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오늘 올렸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요즘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적극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올렸는데, 노래 만드는 과정 찍는 게 좋았어요 라는 말도 해주셨고, 전 뭐든 좋아요. 진아 언니의 일상 브이로그 커버 이렇게 올려주셨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뭔가 커버 일막할 되게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커버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살짝 뭐라 그러지? 부담 아닌 부담이 돼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잘 가볍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어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진전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또 올린 거 보면 또 되게 그냥 그때 당시에 꽂혀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아무튼.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아무튼. 일상 브이로그 보고 싶다는 말씀도 많이 했고, 구독자와 노래 만들기요? 라는 콘텐츠도 있었어요. 구독자와 노래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뭐 어디서 즉흥적으로 공원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으려나? 그래서 가사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멜로디를 같이 골라보거나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타겟 폴 러브를 피아노 라이브를 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타겟 폴 러브는 제가 그 블루 아카이브의 주제곡이잖아요. 이 노래를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라이브를 보여주고 싶다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브이로그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재밌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올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까? 이게 궁금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올리는 게 맞나? 막 왔다 갔다 생각이 계속 갈대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아님 좋아하는 맛집이나 카페 소개해주세요. 또 남자 가수분하고 듀엣으로 노래하시는 거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맛집이나 카페를 소개하는 것도 해보고, 또 듀엣 음악도 듣고 싶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에서 올린 정재형님 피아노 플리 아시나요? 그거 진아님 노래들 피아노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피아노 버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눈이 왜 이렇게 커지지? 그 다음에 스케줄 없을 때 웅니 일상 웅니. 요즘 언니를 웅니라고 많이 하나 봐요. 일상, 발라드 커버곡, 그냥 재즈 연주, 앨범 제작 과정. 이 중에서 일상 브이로그 제일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상 브이로그. 아, 제가 라디오를 4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사연을 읽고, 그 사연을, 뭐,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이 붙어버렸네요. 재즈 피아노 연주가 제일 듣고 싶고, 다른 곡 커버 영상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아이돌 노래를 지나 씨 스타일대로 듣고 싶기도 하고요. 고음이 강조된다거나 템포가 엄청 빠른 댄스곡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나 씨만의 반짝이는 색깔로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뭔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빠른 템포나 높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진아 언니 아카펠라 노래 듣고 싶어요. 아카펠라. 저는 이거에서 답글을 남겼는데 뭐 아카펠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볼게요. 또 구독자와 노래 만들기 앱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커버곡도 재미있을 것 같고 목소리 예쁘시니 나레이션 할수 있는 토크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토크. 아, 토크쇼.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토크인가요? 그런가? 근데 이게 유튜브가, 되게, 뭐라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게 맞나? 내 얼굴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이렇게 꼬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막안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좀,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볼게요. 소소한 주제 정해서 라디오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따숩고 재밌을 것 같아요. 라디오처럼. 제가 지금 라디오 같이 조금 입이, 습관이 배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재밌어 하실 거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1시간짜리 무드 있게 피아노 치는 영상, 책 읽을 때나 힐링할 때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영상이 확실히 많네요. ASMR 해주세요. 예전에 안테나 계정에 제가 도시의 속마음 그 컨텐츠 찍을 때 ASMR 한거 있는데 보셨나요? 좀더 잘해볼게요. 그때는 처음 해봐서 처음 한 매력이 있을 거고 다시 하면 조금 더 농익은 그런 ASMR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What's in my bag? 취향을 가득 담은 영상 보고 싶어요. 아, What's in my bag? 영상 저도 좋아해요. 저도 다른 분들의 What's in my bag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의 가방을 공개하는 영상 오 이런 것도 좋을까요? 제 가방이 궁금하신가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뮤지션 분들이랑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테나 식구들부터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인터뷰하는 거. 아, 맞아. 요즘 인터뷰하는 영상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저도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예전에 불면증 심할 때 진아님 인스타 라이브 들으며 잘 잤었는데, 숙면을 위한 피아노 연주 3, 40분 정도 영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위한 피아노 연주. 이거는 좀 그래도 부담이 덜 하네요. 이게 뭔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 저가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좀 잘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안 놀리게 되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부담을 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아 밴드 옛날 진아 밴드 공연 때 불렀던 노래들 다시 부르는 거 보고 싶어요. 너는 꽃처럼 12시 리멤버 아워 스토리 등등. 우와, 리멤버 아워 스토리라는 노래까지 기억하시다니 너무 이분 누구시지? 지윤 뮤직? 너무 감사해요. 와,
이 노래도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집 소개해 주세요. 집 소개 하려면은 청소해야 되잖아. 그쵸? 와, 이것도 기억해 놓고 있을게요. 이렇게 읽어봤어요.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